이번 시간에는 처마목의 동기틀이 만나는 부분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처마목 6개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혼돈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선택해서 딜리트 지우시고 이것도 삭제하시고 이것도 삭제하시고 이것도 삭제하시고 이것도 삭제하시고 하나만 남겨놓으시고 이것을 편집한 다음에 다중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조립한 것은 결구되는 모든 부분에 서로 선을 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그 치수를 얻기 위해서 가조립을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선택된 처마 너를 편집하기 위해서 화면 조정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셔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 그림처럼 이렇게 다른 그림이 없어지는 모델 나머지 부분이 숨겨져 있다면 뷰 메뉴로 들어가셔서 구성요소 모델 나머지 부분 숨기기를 해제를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대로 편집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줄자 도구를 단축키 T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 화면을 이렇게 약간 조정하시고, 위로부터 20 라인의 안내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위로부터 20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대로 안내선이 만들어집니다. 혹시 여기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안내선을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직사각형 도구 단축키는 R입니다. 바꾸시고, 이 교차점에서 이쪽 교차점까지, 그리고 이 교차점에서 이쪽 교차점까지, 이렇게 직사각형 도구로 사면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단축키 P를 눌러서 밀고 끌기 도구로 바꿔 주시고, 여기서 클릭한 후에 안으로 밀고 약간 화면을 이렇게 돌려 주시고, 안으로 밀고 나가신 후 바로 이 밀고 끌기 도구의 그 화살표 끝점이 가장자리 라인에 가게 되면 가장자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고 이때 클릭을 하시면 관통이 됩니다. 여기서 역시 클릭을 하시고 나가시다가 이 가장자리 라인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관통이 됩니다. 이제 다시 단축키 T를 눌러서 줄자 도구로 바꾸시고 약간 이렇게 회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쪽 동기틀의 이 연장선인 60도 라인에 더블 클릭을 하셔서 그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쪽 편에도 역시 더블 클릭을 해서 안내선을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뷰 메뉴에 들어가셔서 구성 요소 모델 나머지 부분을 숨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를 이쯤에 대고 마우스 휠을 꽁 누른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그림이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그림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뒤집어 보면 지금 뚫어진 구멍이 이 평면에서 이쪽 면에서 90도 각도로 지금 뚫어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기틀은 이렇게 60도 각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90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기틀과 맞지 않죠. 그러나 스케치업 프로그램에서는 60도 각도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편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편집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60도 각도로 만들겠습니다. 화면 조정을 약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클릭을 하셔서 안내선을 하나 생성시키시고 아랫 라인으로 줄자 도구를 그대로 끌고 내려오셔서 앞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지금 아까 동기틀에서 만들어 놓은 안내선과 교차되는 점에서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역시 뒤에도 이렇게 약간 각도를 조정하시고 여기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안내선이 생성이 되면 그 줄자 도구를 아래 라인으로 끌고 가셔서 앞쪽으로 진행을 하셔서 그 교차되는 지점에 가면 이렇게 X표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클릭을 하시면 그 라인과 같은 곳에서 Z축으로 안내선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것을 60각도로
휜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비스듬한 구멍이지 휜 구멍이 아니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선택키로 바꿔주시고 이제 요 라인과 이 라인 두 라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라인을 동시에 선택하려면 Shift키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선택키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붙습니다. 넣게 되면 없어지겠죠. 당연히 누른 상태에서 요 라인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을 선택을 하십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를 선택하게 되면 앞에를 선택하는 순간에 이 선택은 삭제가 됩니다. 선택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려면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셔야만이 두 개가 동시에 됩니다. 물론 세 개를 하더라도 이 면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요 라인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중 선택이 되는데 만약에 필요 없는 부분이 선택이 됐다면 그 면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선택이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 없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선택키를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해제가 됩니다. 잘 익혀두시고 다음에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줄자도구 T를 눌러서 단축키 줄자도구로 바꾸시고 이 윗라인에다가 더블클릭을 하셔서 안내선을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동 툴을 선택하기 위해서 단축키 M을 누르시고 바로 이 코너점을 클릭을 하신 후 그대로 이렇게 안내선을 따라 끌고 나오면 저 뒷부분은 가만히 있고 이 앞부분만 이렇게 사선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때 클릭을 하게 되면 60도로 지금 파진 이 구멍이 60도로 각도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게 되면 60도의 구멍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아까처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선택키로 바꿔주시고 요거를 하나 선택한 후 이제는 다중 선택을 해야 되니 Shift키를 눌러야 되겠죠. 그리고 앞부분을 선택을 하고 이제 Move 툴, 이동 툴을 선택하기 위해서 단축키 M을 누르시고 요 끝점에서 클릭을 하신 후 앞으로 이렇게 밀어서 교차점에서 클릭을 하시면 60각도의 안내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의 편집을 하기 위해서 화면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맨 위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화면이 다시 정돈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뒤집으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긁어 내리면 아까와 같은 입장이 됩니다만 여기가 밑면이고 여기가 상면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메뉴를 눌러서 한번 화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쪽 편에 마루놀이 조그만한 삼각형의 마루놀이 여기에 결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루놀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부위를 치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단축키 T를 눌러서 줄자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가 윗면입니다. 지금 현재 밑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위로 올려주시고 12를 하고 엔터를 치고 다시 한번 여기서 클릭을 해서 올라오고 19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 라인에서부터 안쪽으로 당기셔서 25에 엔터를 치시고 그 다음에 저 뒤도 역시 여기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여기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Z축이니까요. 자, 여기서 초록색이 나왔을 때 하게 되면 축이 바뀌어서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25를 초록색이 선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25를 입력하면 이 안내선은 공중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 초록색이 아닌 걸로 바뀔 때 만약에 그 초록색이 자꾸 나오면 이런 즉 X축 쪽에 이렇게 라인에 갖다 대게 되면 그것이 뜨지 않습니다. 이때 25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편집할 부분이 바로 요 부분에
5mm의 길이, 그러나 여기서는 실지는 우리가 5푼으로 계산하는 거죠. 자, 단축키 R을 눌러서 직사각형 도구를 선택하시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앞부분도 역시 요 정확하게 가셔야 됩니다. 멀리서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 부분에 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틀리겠죠.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그리고 단축키 P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 안으로 살짝 밀어넣고 5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여기에 바로 마루널이 결구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역시 클릭하시고 5를 밀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맨 위를 클릭하셔서 화면을 조정을 하시고, 이제 한 곳이 남은 것은 이 부분에서 90도로 이 라인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아실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각도기를 선택을 하시고 이 면에서 평행하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여기에 교차점에서 클릭을 하신 후, 그대로 이 라인에서 클릭을 한번 하신 후 90도로 안내선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역시 안쪽 뒤편도 제가 지금 뭔가 지금 반대편에다 편집이 됐는지 뱉나 하고 한번 살펴보느라고 잠깐 시간을 끌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교차점에서 클릭을 하고 여기서 당긴 후 90 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자, 왜 그렇게 했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단축키 T를 눌러서 줄자 도구로 바꿔주시고, 이제는 이 라인에서 클릭을 하신 후 안내선을 뽑아서 이 윗부분으로 줄자 도구를 가져가셔서 요 교차점 가가지고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금 만들어 놓은 이 선으로 안내선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게 좋죠.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바로 줄자 도구를 위로 끌고 올라가셔서 이 라인을 따라서 가시다가 위에서 90도 선 안내선 만들어 놓은 것과 교차되는 지점에서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선택키로 바꿔 주시고 요 하나만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동 도구 단축키 M을 눌러서 선택을 하신 후 요 점에서 클릭을 하셔서 여기까지 당겨서 이것을 90도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선택키로 선택을 하시고 단축키 M을 눌러서 이동 도구로 바꾼 후 이 점을 끌어서 여기까지 갔다가 교차점에서 클릭을 해줍니다. 이제 편집에 들어가셔서 안내선을 삭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위라고 하는 뷰 메뉴의 맨 위를 클릭하셔서 이와 같이 화면을 정돈해 주신 다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선택키로 바꾸시고 바깥에서 클릭을 하시면 편집이 완성된 첨화목이 이렇게 여기에 정확하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된 첨화목을 여기에 6개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회전 도구를 이용해서 그 중심점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약간 이동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고 위로 돌리면 복사된 개체가 나오고, 이때 6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고 이어서 곱하기 5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첨화목이 이와 같이 완성이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선택키로 바꾸고 그림 바깥에 빈 공간에다가 클릭을 하셔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뷰 메뉴의 맨 위를 클릭을 하셔서 이와 같이 화면을 정돈하신 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